우리가 일부 세미나에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를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 우리가 꼭 같은 환경에서 꼭 같은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자라도 그래서 그런 일란성 쌍둥이 같은 사람들도 결국 태어날 때는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유전자도 점점 서로가 다르게 되기 시작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 엄마 같은 엄마도 드물어. 생각이 다 반대야. 그럼 그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가, 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물질들은 생산될 필요가 없죠. 왜? 엄마는 사랑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유전자의 상태를 정말로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돼가지고 자꾸 그냥 죽지 뭐 이러면 유전자 다 꺼져 아시겠죠? 암 환자가 되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정말로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쪽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거부하고 기도로 내가 그 생각을 차단하고 또는 노래를 부르든지 또는 하하하 하고 웃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끼리들도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들도 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네, 상아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왜? 그 상아를 잘라가지고 돈을 벌려고 코끼리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기 때문에 코끼리들은 드디어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드디어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렸어. 놀랍죠.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 이제 실제로 후성 유전자 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도 얘는 야생 산돼지예요. 산돼지를 집에서 키우면 이렇게 된다. 이 야생 얘들 송곳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점점 뭐예요? 네, 집에서 키우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면의 환경, 내 마음의 환경도 유전자 영향을 실제로 미치지만 외부적 환경도 실제로 유전자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전자는 내면의 환경과 외부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트로 이런 영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선미에 대한 강의를 듣고 아 그거를 더 깨닫고 아 참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받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자연 환경, 외부적 환경이 가장 우리 유전자가 좋아하는 환경 속에 둘 때 유전자는 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 스타트라는 것을 한다.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리는 암 자체도 그동안 내 T세포에 유전자가 잘 발달해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한 T세포는 T세포 유전자는 꺼지지 않고 계속 암세포를 활발하게 죽여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를 않았는데 그동안 과거에. 그러나 이제 큰 문제, 정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됐을 경우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의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T세포가 돼버린다. 그래서 T세포도 우리의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T세포라는 세포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 T세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는 너무너무나 우리들의 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역학자들은 T세포라는 면역세포는 우리 혈관 속으로 돌아다니는 뇌 쪼가리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만큼 우리의 뇌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T세포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성 병이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됐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은 나의 T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가 면역 질병들의 병명이 달라. 그래서 관절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관절염이 되고, 그게 이제 내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장염 또는 신부전증이 되고,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이 되고, T세포가 내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고,
근데 질문은 뭐냐? 그 T세포가 왜 나를 공격하게 되냐? 그거는 T세포의 성질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T세포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뭐다?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컴퓨터라면 그 유전자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야. 그 프로그램에 변질이 생기면, 그 유전자에 변질이 생기면, T세포의 성질이 변해. 자, 그러면 T세포는 무엇과 밀접한 게 서로 소통하고 있다? 뇌와 우리의 생각. 그러면 우리가 뭐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T세포가 그 내 생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도록 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T세포는 긍정적인 세포가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세포는 뭐예요?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암세포만 생겼다면 암세포를 죽여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해도 금방 죽여버리고. 그런데 내가 T세포를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그런 바이러스니 암세포들을 죽일 수 없는 T세포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가 면역병, 곧 나 자신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간단하잖아요. 죽고 싶다. 이러고 살 바에는 뭐요? 죽는 게 낫겠다. 아, 죽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삽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진짜 자살하고 싶다. 그럼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 그런 아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갔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나를 구박한다. 죽겠어, 살겠어? 죽을 지게. 정말. 이제 이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지금 이 현실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 하면 그 뜻이, 나의 뜻이, 죽고 싶다는 뜻이 결국 누구에게, T세포에게 전달이 된다, 이거죠. 전달이 돼서, T세포들이 아마 회의를 할 것 같아. 지금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그걸 느껴.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내 후손은 성화가 안 났으면 좋겠다. 라면 그게 유전자에 반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상상을 못했어.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현대의학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별개다. 우리가 무슨 어떤 생각을 하든지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다음에 유전자도 그 원칙에 따라서 마음이 유전자,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유전자 의학을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유전자도 내 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정설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그 ChatGPT 들어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의 심리 상태가 유전자 활동에 또는 유전자 발현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요즘 그 오픈 AI, 그 ChatGPT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질문을 딱, 근데 이제 질문을 대답을 잘 하도록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엉성하게 질문하면 질문을 다시 하세요. 이러면.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에 와서, 아하, 내가 그동안 너무 생각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맨날 죽고 싶다. 저도 자가 면역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대학 때부터 무릎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 그래서 조금 이런 날씨는 쩔뚝거리고 무릎이 아프고, 발목도 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다 없어졌는데, 없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T세포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게 됐다. 그 말은 T세포의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이 됐다가, 어떻게? 회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뉴 스타트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아, 이렇게 됐구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기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이제 그, 장기 이식을 받았을 때, 장기 이식 환자가, 이제 한 분은,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벽에 부딪혀버렸어. 그 장기 이식 환자는, 무슨 치료를 받아야 돼? 면역 억제 치료를 받아야 돼. 왜? 남의 장기를 이식받았으니까, 우리들의 T세포는 외부로 들어온 내 것이라 해야 되지, 남의 것이면, 그거는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건 그래야 돼. 예를 들어서, 그건 사실은 당연한 이치예요. 왜? 이제, 원래, 나의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T세포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 너는 정상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나의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다. 너는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여야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면, 나가 아니면 죽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남의 장기를 이식받으면 내 T세포는 그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원칙상 맞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고 나면 면역 억제제를 적어도 세 가지는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T세포를 자꾸 죽여야 돼요. 자, 이거 참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뭐예요? 내 면역을 내가 억제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치료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덜커덕 장기 이식을 해놓으면 하나님은 참 골치 아프실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이 T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내 것이 아니면 공격하도록. 심지어는 암세포까지도, 암세포라는 세포는 본래는 내 세포였어. 근데 이게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세포가 되면 T세포는 공격해서 죽여야 돼. 그게 정상이야. 자,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이제 그 정상적이던 세포가 비정상이, 비정상으로 변해도 나의 T세포는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데, 남의 장기가 들어왔는데 안 죽일 리가 없죠. 그건 죽이는 건 원칙이야. 그래서 그 장기 이식 수술한 환자가 이제 혈압도 높아지고, 그것이 장기 이식을 하면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당뇨병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암도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장기 이식 후에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장기 이식을 안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덜커덕, 이제 이식 수술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식 수술을 받아버리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병은 이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식수술은 결국은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임에는 분명해요. 자, 근데 이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제 또 암이 생겨가지고, 그런 박사님, 저는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뉴 스타트를 하면 암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내가 딱 맥혀버렸어. 뉴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딱 막혔어. 왜? 뉴 스타트를 하면, 뭐가 더 강해져?
T세포가 더 강해지는 거지. T세포가 더 강해지면 면역 억제제를 더 많이 먹어야 돼. 이게 완전히 서로서로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환자에게 대답을 못했어요. 못해서 내가 좀 연구를 좀 해보겠다.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는 없는데 이분이 그 암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 암은 뉴스타트로 치료하려고 그러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러고 이 장기 이식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려고 이게 부딪히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모순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마침 KBS 제작팀에서 이제 그 이제 KBS 제작팀하고 제가 미국 전역을 댕기면서 그 유명한 의과대학만 찾아가서 그 특별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이제 만나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이 기획을 했어요. 그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기획인데 그래서 잘 됐다 싶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계획 속에 University of Pittsburgh,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피츠버그라는 도시, 그 철강으로 유명한 도시죠 옛날에. 그게 이제 의과대학에 있는데 그 의과대학의 교수인데 토마스 스타즐 교수라는 전 세계에서 간 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는 의과대학은 간 이식으로선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 이식을 많이 받잖아요.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간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B형 간염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간에 대하여, 왜 간 질환,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간경화, 아도 뉴스타트를 하면 성공적으로 나을 수 있는 의학적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타즐 박사를 만났어. 만나서 이제 여러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그 간 질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저는 그 대화를 하는 이유가 그 대화 속에서 자꾸 뉴스타트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제 결국은 뉴스타트를 하면은 결국은 면역력이 강화돼 가지고 결국 B형 간염 이래서 이걸 낳고 이제 간경화도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이제 자꾸 암시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자기가 연구한 대로 그렇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죽이게 되고 결국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제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잘 됐어요.
잘 되고 났는데 제가 이제 근데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수천 명의 간 환자를 간 이식을 했는데 그 중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존해 있는 환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야. 아시겠죠? 그분이 하는 말이 니캉 내캉 오늘 참 좋은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아주 기분 좋은 대화를 했는데 근데 맨 마지막 판에 네가 나한테 던진 질문은 내가 가장 받기 싫어하는 질문이다.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해올까봐 나는 항상 조마조마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간 이식 수술을 받고도 면역억제 치료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 환자가 있다는 뜻이네. 나 물었거든. 그랬더니 맞대. 있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고. 그래서 혹시 자기가 개인 다 안 돼요, 누구는. 혹시,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방송을 좀 내고 싶다. 어떻게 하길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살아있는지. 그리고 왜 면역 억제제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게 됐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는 법적으로 안 돼요. 자기가 개인정보, 미국 사람들 자기의 개인적 건강정보를 노출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는 미안하지만은 내가 개인정보를 줄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오케이, 좋다. 나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 환자들은 어떻게 면역 억제제를 중단하게 됐냐? 어떤 환자들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경우에도 막 토하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서 부작용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환자는 도저히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가 없는 환자. 면역항암제가 들어갔다 하면 토하고 막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그런 환자들이래. 그래서 면역항암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거부반응을 T세포가 거부반응 안 하는 거야. 와. 그렇게 되는 거래. 그래서, 닥터 스타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의학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대, 자기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담배를 하는데 탁 이제 자기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멋있는 질문을 다 답변을 저한테 다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도 좋지. 질문도 받고 아 그 참 좋은 질문이다 그러면서 답변도 잘 해주고 그런데 마지막 판에 가서 이게 뭐예요?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받으니까 조금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해서 담배를 탁 꺼내더니 그래서 한 모금 들이마시더니 하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작틀리 이거 이상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내가 T세포를 연구를 참 많이 해봤다. 그래서 내가 현재 내린 결론은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다. T세포는 그들만의 우주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 안 해요. 응? 하나님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는 제게는 어떻게 들리게? T세포 그들만의 우주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학적 영역이 아닌 것 같아. 그 T세포들을 잘 조절하고 있는 그런 영적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땡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면역억제제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막 그 환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의사가 권유하는 대로 이식 수술을 받아버린 거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 길을 선택해 버린 거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이제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간의 경우에는 주로 3억 내지 4억이었어 미국서. 그런데 미국서는 이제 캐나다 이런 데서는 그것도 공짜예요. 근데 미국은 공짜가 아니야. 미국은 내가 3억, 4억을 드려야 돼. 자, 3억을 드리고 간을 이제 새로 붙여놨는데, 이제 면역억제제를 시작해보니까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지, 뭐. T세포가 막 안에서 간을 공격하고 거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간이 망가지면서, 그러면 죽는 거야. 그 간이 다 망가져버리면 죽는 거지, 뭐. 그처럼 황당하고 난감한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참말로 너무너무 이거는 죽음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인간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
하나님 믿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이제 자기는 죽는 거야 이제 며칠 만에 여러분 이제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기도만큼 절실한 기도가 있을까? 그렇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어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의사는 할 일 다 했잖아. 이식 다 잘 해줬잖아. 이제는 의사를 의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또 뭐 그래도 죽으면 죽지 하면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안 죽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죽고, 2주가 지나도 안 죽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죽으면서 점점 몸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병원 가서 면역 반응 검사 다 하니까 T세포가 거부를 안 하는 거야. T세포가 변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T세포는 변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면역성 병에 걸리는 이유도 T세포가 정상적인 T세포이다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했잖아요. 뭐 때문에? 나의 생각의 변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뉴 스타트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막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고, 미워 죽으니까 또 죽고 싶고,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이러면 절망적이고, 왕창 모든 것이 부정적인 장래밖에 안 보여.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죽지 뭐. 그러면 유전자는 죽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들도 제가 많이 봤고 제가 얼마나 많이 지난 40년을 넘게 뉴스타트를 했으니까 참 암 환자들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그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 송소희 자매, 제가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이 간증을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참 오빠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목사가 됐다고. 그런데 나는 오빠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 내가 안 믿으니까 지옥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갈 거는 아닐 것 같아. 상당히 배짱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활습관병이고, 이렇게 생활습관과 우리의 생각. 그렇지, 그렇지. 내가 돈밖에 몰랐어. 아름답다느니, 뭐, 감사하다느니, 이런 생각은 해본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생각은 해본 일도 없이, 정말 메마르게 돈만 자꾸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강의대로 내가 됐다는 것을 뭐요?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생도 이제 낳고 그 자매가요.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돼버렸지. 난소를 제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도 결혼을 다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뭐 하고 사는 줄 아세요? 가정 뉴스타트라고 살아. 네. 집을 지어서 방을 한 서너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환자들 그래서 밥 해주고 건강식 해주고 이제 강의도 해주고 가르치고 그러고 살고 있어 아직도. 네. 그러느라고 여기 이제 봉사를 못 오는 거지. 그래서 거기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화순 그 이 친구는 화순에서요 집을 지어가지고 텃밭도 하고 아주 그래서 거기서 좋아진 사람들도 많아. 아시겠죠? 참 제대로 된 제자가 나타났죠. 자, 이렇게 됐다가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고생을 하다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생각이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오니까 T세포도 다시 정상화 되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제 자신의 자가 면역성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도 없어져 버린 거죠. 왜 없어졌어? 변질됐던 T세포가, 정상적이던 T세포가 변질될 수도 있고, 변질된 T세포가 다시 정상화될 수도 있고. 그 T세포는,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충분히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심리학은 psychology, 면역학 이게 따로 분리된 학문으로 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T세포를, 면역학 쪽에서 T세포를 연구해보니까 심리상태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는 정신 심리 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정신 면역학. 그래서 미국말로 하면 사이코 이뮤놀로지. 그래서 이제는 유수한 대학교의 심리학과 그 학과 이름도 바뀐 데가 많아요. 어떻게 바뀌었냐? Psychology라 그러면 안 돼 이제. 왜 심리학이 혼자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심리도 몸의 영향을 받아서 심리 상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심리 상태 변화에 따라서 몸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이코 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심리 생물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이 몸의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이런 힌트만 던졌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했으면 이런 장기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뉴스타트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고 뉴스타트를 몰랐을 텐데 당신 지금이라도 뉴스타트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이식받은 장기도 보호해 주실 수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증명될 수 된 사실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연구를 하고 나서 당신한테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때가 이제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혹시 한국에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면역 억제제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환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신문에 그 사람이 옛날에 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익산에서 전라남도인가요? 익산이 전라북도 그 익산에서 이제 이런 건강 자연건강원인가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회사원이었는데 아주 콩팥 이제 자가 면역병에 걸려서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식수술을 받은 거야. 근데 이제 회사원으로서 이식수술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이제 먹으면서 회사 생활을 이제 하는데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악화됐다가 또 막,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더 올려야 되고, 올리면 부작용은 더 심하고. 그래가지고 한 3년인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한 거야. 이러고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때 이제 그 선친이 남긴 그 익산에 남긴 땅이 있었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회사의 직장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게 또 악화되는 거야.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또 더 올려야 되는 거야. 더 올리면 몸은 막 더 안 좋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도 안 믿어. 안 믿는데 이분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죽을 때 죽자. 아직도. 죽어도 난 더 이상은 면역 억제제를 나는 이제 사용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산에 이제 집을 조그맣게 짓고 텃밭을 하고 뉴스타트 아닌 뉴스타트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좋아져 버렸어. 콩팥도
그 이식받은 콩팥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환자들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그 사람 콩팥 수술을,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준 의사가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선배로서 유명한 의사야, 외과에서. 이분도 이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참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 이제 환자도 있다는 사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피츠버그에서 그 교수가 말한 대로 이제 그런 환자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식 수술을 받았더라도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완전히 맡기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뭐 지금 죽으면 난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죽더라도 나는 자연에 가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들의 심리, 정신 상태가 T세포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던 때야. 그러니까 이건 기적적인 현상이라고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토마스 다즐 교수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 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구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수술은 힘들어서 직접 못하지만, 이분이 그 의사로서, 이식 전문의로서, 자기가 수술한 환자들이, 면역 억제제를 쓰고 고생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T세포가 더 이상 그 콩팥을 혹은 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게 하는 어떤 방법을 이 사람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연구한 거를 쭉 제가 훑어봤어, 보니까. 이제 그거 하려면 그 피츠버그에 살아야 돼. 왜냐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꼭 가서 피검사를 하고 지금 거부 반응이 얼마나 세게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거부 반응이 약해졌는지 이거를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면역 억제제 약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서 최소 한도로 면역 억제제를 줄이면서 이 면역 억제제를 줄이면 거부 반응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강해지는 기미가 보인다 하면 면역 억제제 또 조금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그거를 계속 하다가 한 1년, 2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역 억제제를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뭐예요? 면역 억제제를 뭐예요? 점점 줄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T 세포가 점점 더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야. 이식받은 장기를. 그래가지고 완전히 면역 억제제를 떼버린 중단한 그런 환자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을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이 사람 정말 정말 어떻게 면역 억제제를 줄일 수 있을까를 끝까지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노환으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제자들이 계속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최신 연구 논문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에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제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일부 세미나 때 일부 세미나 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 이거 혹시 생각나세요? 이 노란색 세포는 T세포, T셀. 이 갈색은 암세포야. 그래서 이 T세포와 암세포는 항상 막 대화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면 반드시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는 암세포라고 이제 보고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본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T세포가 즉시 그래서 아주 이 환자가 건강 상태가 좋고 정신 상태도 마음 상태도 뭐예요? 긍정적이고 그러면 이 암세포들이 T세포에게 T세포에게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겨도 이 암세포도 이 사람의 그 체내 환경을 감지할 수 있대. 그래서 그리고 T세포가 강한지 약한지. 그래서 T세포가 강한 경우에는 이 암세포가 아예 뭐예요? T세포를 만났을 때, 예. 이 암세포가 T세포에게 뭐를 낸다 그랬어요? 민원 서류. 민원을 제출해. 그 민원을 제출하면, 암세포가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있어. 창구로 받아들이면, 그때 드디어 T세포는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를 죽인다. 그러면 이 민원, 이 암세포가 T세포에게 제출한 이 민원은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뭐를 원하는 거야? 죽기를 원하는 거지. 암세포 딱, 일단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겼는데, 암세포 느낌이 T세포를 만나보니 뭐예요? 강해. 그래서 만나보니까 자기는 이 사람 몸 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없다는 판단이 내리면, 나 죽을래요.
그래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T세포가 결국 암세포를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평생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살아가다가 어느 땐가부터 암세포가 딱 생기면 T세포를 만나서 나 암세포입니다 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서 T세포를 만나보니까 이 정도 T세포라면 자기는 이 사람 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T세포는 유전자가 꺼졌어. 꺼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암세포가 만나서 T세포 만나서 안녕하세요. T세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T세포 뭐라 그래? 과감 때문에 자꾸 죽고 있어. 요즘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물어봐. 너는 살기 괜찮겠다. 왜? 이 사람 보니까 요즘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맨날 뭐요?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술 처먹고 지금 술 먹고 이러면 T세포는 알코올에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못 살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암세포 너는 좋겠다. 그러면 암세포가 이 죽여달라는 민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그럼,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야,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뭐요? 살 수 있어. 지금 아마, 이제,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T세포가 암세포가 만날 때마다, 이제, 암세포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너는 앞으로 살기 힘들걸? 네,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우리의 생각과 이런, 이것이 T세포, T세포는 우리의 모든 유전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것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유방암. 유방암은 일기야. 그럼 유방암 1기밖에 안 되면 그냥 치료 아무것도 안 하고 뭐예요? 가만 놔둬도 충분히 3년은 살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방암 3기 환자는 지금 2년을 계속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진단받은 유전자 유방암 1기 환자는 두 달 만에 죽어버렸어. 그건 왜 그럴까? 3기 환자는 잘 살고 있어 지금. 뉴스 타면서 그 암이 다 줄어들어가고 그러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1기인데 가만 놔둬도 3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두 달 만에 죽었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 T세포를 싹 죽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에라 죽어버리자.
그렇게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기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유전자에게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생기를 줘서 자꾸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살릴 수 있고, 그 1기밖에 안 되는 그 암, 쉽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데, 나 이 유방 떼내버릴 때, 유방 수술할 때 나는 뭐예요? 유방 없이 난 한쪽 유방 없이 짝짝이는 못 살아. 또는 뭐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보니까 그럼 어때? 죽고 싶지. 분노, 질투. 또 그러면 뭐예요? 가능하면 빨리 죽어가지고 남편을 심적으로 뭐예요? 괴롭힐 수 있지. 죄책감을 주고. 이제 이런 아주 우리는 부정적인 극도로 나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T세포는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고 암세포를 죽일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또 이제 더 이상한 것은, 더 재미있는 것은, 이 T세포가, 난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뭐, 암하고는 싸울 생각도 없어. 이제, 그러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T세포 쪽에서, T세포 쪽에서 암세포한테,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 없도록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암세포 쪽에서 뭐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T세포의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물질을 암세포가 만들어. 그러면 T세포는 그 물질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T세포가 마비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 암은 급속도로, 1기라도 급속도로 진전이 돼서 급속도로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이분은 1기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진단을 받은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죽었네?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암 환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마음 속에 일어났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누가 들어온 거요? 그렇죠. 악령이 들어와서 그 악령에 넣어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만을 내가 받아들였고, 다른 데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다 뭐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T세포와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철저히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긍정적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지금 여기처럼 갑자기 한 열흘 만에 어떻게 돼버렸어? T세포는 막 살만 난 거야. 그래서 야, 암세포 너희들 만날 때마다 암세포 너희들 아직도 계속 살 생각 있어? 힘들걸? 그러면 그때 이 T세포, 이 암세포는 죽여주세요. 더 이상 앞으로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그래, 생각 잘했어.
그러고 죽여 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이 세포와 세포들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 이 관계는 다 우리의 뭐요 생각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이식 환자에게도 제가 쭉 이제 그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아 그 T세포를 조절하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T세포니까 T. 그 다음에 여기 R, E, G. 그래서 T-reg 세포라고 그래요. 자, R, E, G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예. 여러분, regulator. 뭐예요? 조절. 이 T세포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어. 다른 T세포들을 조절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으면, 거기 가서 거부하는 T세포도 있어. 그래서, 이식받은 장기를 파괴하는 T세포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막, 확 면역세포 들어가서 막 공격하고 죽이고 해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이 박테리아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T세포들의 활동을 이 T-reg가 강화시키기도 하고 작전적으로 다 조절을 해. 이야, 이제 이런 T세포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 이 T레그들이 다른 이 자, 그래서 이제 T레그들이 이제 막 바이러스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막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바이러스를 다 죽이고 나면 어떡하게? 그 T레그를, 그 바이러스들을 죽인 T세포들을 어떻게 진정시켜.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버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그러니까 그 T레그를 누가 조절하느냐 말이야. 예? 그러니까 T레그는 이런 보통 T세포들을 조절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얘들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T레그 안에는 이런 조절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 유전자를 누군가가 조절하면, 예. 네. 누군가 조절하면, 그걸 누가 조절 안 하면, 계속 바이러스 죽이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해.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면, T레그가, 야, T세포들아, 이제 쉬어. 그래서 너희들 가서 좀 쉬어라. 그 진정시키고. 그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이제 그게 최근에 와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고 하면, 실험실에 쥐들을 이제 연구를 해요. 쥐들을 이제 이식을 해. 다른 쥐의 장기를
지들에게 이식하죠. 이식하면 예를 들어서 열 마리를 이식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뭐 5대 5일 수도 있고 6대 4일 수도 있고 그 이식된 장기를 받고도 전혀 그 쥐는 거부 반응을 안 하는 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그걸 보고 놀란 거야. 하, 어떻게 이 쥐들은 거부 반응 안 하고,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안 줘도 되는지야. 이게 왜 이렇지, 애들은? 그래서 걔네들, 이제 그,를, T세포를 다 이제 뽑아, 연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다 하다가, 그 T-reg라는 이런 특별한 T세포가 있어서 얘들이 T-reg가 가서 야, 그 방금 이식받은 장기 거부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은, 동물들도 다 성격이 달라요. 우리 사랑이가 강아지를 세 마리를 낳았는데, 세 마리 전부 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 우리 본부장은, 모르겠어요. 이번 겨울에 또 병아리 부화할지. 병아리 요것들도요, 키워보면요. 성격이 다 달라요. 깍쟁이도 있고, 좀 순대기도 있고, 다 그래.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쥐들이 거부 반응을 끝까지 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쥐들이 있고, 그 쥐들은 왜 T-reg가 그 거부 반응을 하는 T세포를 조절을 못했는지.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다 성질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쥐들도 깍쟁이, 예? 까칠한 것들은 부정적일 거 아니에요. 괜히 안 받을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쥐들은 너무 지 고집이, 고집대로 세고, 그러니까, 타고난 성질이 좀 고약하다거나, 그러면, 그래서 T-reg가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 조절. 자, 그래서, 결국 T-reg를 발견하면서 지금 과학자들이 왜 어떤지는 T-reg가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왜 어떤지들은 T-reg가 활동 안 해서 이식을 실제로 거부해 버리고 죽어 버리고 이게 다 달라 또.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뉴 스타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금 암 걸렸다고 해서 또 암 걸리고 또 암 걸리고 할 것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속에 그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배워서 그대로 가능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흉내라도 내면서 내가 행복하게 그래서 암 걸려서 행복하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발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네. 참, 그래서, 이야, 우리의 그 마음가짐 한순간 한순간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유전자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뉴 스타트 해가지고는 놔버릴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식을 받고, 뉴 스타트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생기로 치유하실 수 있다. 우리 여기,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김성목 씨, 캐나다, 에 사시는, 간이식 준비가 다 돼서, 지금 헬리콥터를 보낼 테니까, 5분 안에 헬리콥터를 타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할까 말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뉴스타트에서 이만큼 좋아졌는데 하다가 결국 어떻게 결정을 했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 해서 그거를 이식을 거부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은 이식을 거부한 하고 난 뒤 6개월 만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거꾸로 뉴스타트에서 낫지만 그럼 혹시 또 모르니까 이식을 할까? 이식을 하고 뉴스타트 잘하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지고 녹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 그렇죠. 이식을 하는 거, 이식 수술로부터 오는 부작용,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기에 맡기면, 전혀 그런 부작용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T-레그 유전자를 조절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그래서 인간은 이식수술을 하면, 이제, 쥐 동물들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거부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예는 지금 없다고, 지금까지.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 왜 동물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를까? 우리는 겁이 많아서 그래. 동물들은 이식 수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가 무슨 이런 거 아무것도 뭐요, 모르는 상태고, 우리는 지금 내가 무슨 병인데,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은 걱정이라고는 없다고, 실험실 지들은. 우리는 수술이 잘 될 수 있을까? 혹시 수술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골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골치 썩게 하시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조절 능력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실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식했을 때 그 거부 반응까지도 하나님은 조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심지어 그 이식된 장기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거부 반응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여 불안하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우리의 질병의 치유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장래를 확실하게 좌우지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당신을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